중국인들은 숫자 6이 물 흐르듯 순조롭다는 의미의 흐를 유자와 발음이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이 숫자 6이 9개 들어간 휴대전화 번호를 놓고 경매가 붙었는데 시작가가 무려 27억 원에 달합니다. 나라박 소식 박수유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숫자 11자리입니다. 숫자 6이 9개 들어간 휴대전화 번호를 놓고 경매에 붙인 시작가가 27억 원입니다. 물흐르듯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한자 흐를 유와 발음이 같은 숫자 6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번호 중 하나. 경매에 응하는 데만 보증금 1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교차로를 향해 총알처럼 질주하는 차량. 차량들을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입니다. 시속 209km 속도로 운전해 6명을 숨지게 한 뒤 본인이 조울증 환자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간호사 니콜린턴의 보석 신청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하던 임신 8개월 여성과 뱃속에 있던 태아도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젓가락으로 말벌을 쥐고 있는 남성. 최근 点赞 不够 八王寒来凑今天给你们表演小段生吃两只八王寒 입에 넣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잠시 뒤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나타납니다. 팔로워 56만 명을 가진 먹방 인플루언서가 말벌 시식을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린이들의 모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당국은 방송 전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